여보세요, 구만입니다. 집에 이런 게 생겼어요. 이 다리 마사지기. 이거 남편이 사고 싶다고 해가지고 저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찬성했거든요. 여기 오늘 와버렸어. 이따가 자기 전에 해야겠어. 일단 편집을 조금만 할게요. 집이 너무 멀어. 회사에서 1시간 20분 걸리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열심히 먹어도 되나? 이렇게 수육을 그냥 에어프라이기에 구웠어요. 그리고 몰래 온 돈. 저는 재택이기 때문에 뭔가 지금 약간 금요일 바이브예요. 너무 신나. 남편도 축구 가고 없거든요 지금. 그렇게 아프지 않은데? 어? 좋다. 굿모닝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었는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남편이랑 결혼기념일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저녁에 맛있는 걸 먹으려고 오늘 이렇게 드레스업을 살짝 해봤어요. 저희가 기념일은 진짜 진짜 안 챙기는 편인데 그래도 첫 번째 결혼기념일은 같이 의미있게 보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녁을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맛있는 걸 먹으러 갑니다. 벌써 1년이 지났다니 진짜 너무 시간이 빠른 것 같아. 아직 결혼 영상 올리지도 않았는데 1년이 지나버렸어. 오늘은 이렇게 안에다가 약간 샤이니한 블라우스를 입었어요. 제가 이거 새로 샀거든요. 항상 하울 때 보여드리려고 샀는데 미리 오늘 좀 입어봤어요. 이렇게 좀 약간 힙하거든요. 살짝 힙한데 또 입으니까 우아하고 좀 예뻐. 이렇게 라인에 따라 셔링이 이렇게 착 잡혀있고 마지막은 이렇게 각져있는 게 아니라 라운드로 빠져요. 그리고 소매도 굉장히 길고 소매 여기 라인에도 다 셔링이 이렇게 잡혀있어요. 그래서 좀 되게 유니크하면서 좀 예쁜데 소재도 이렇게 샤이니한 소재 페일 블루베리? 핑크도 아니고 블루베리 컬러도 아니고 오묘한 컬러여가지고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이거를 안 사면 나중에 후회하겠다 싶어가지고 처음 들어본 브랜드였는데 구매를 했습니다. 룩북에서는 여기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그레이 스커트를 입었더라고요. 그것도 너무너무 예쁜데 아직 저의 배는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그건 여름에 한번 도전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안에다가 나시 입었고 밑에는 저의 영원한 친구 모한의 롱스커트 입었어요. 오늘은 결혼기념일이니까 남편이 프로포즈 할 때 사준 요 반클리프 목걸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코트는 파운더스의 요 다이애나 코트? 이름 입어봤나? 아무튼 이거 오랜만에 입으니까 되게 오버핏이고 너무너무 또 다시 예쁘네. 여기 입고 가방은 이거 구찌 재킷 미니트 입고 갑니다. 뭐야! 아이고 이거 왜 꽃이야 진짜. 감사해요. 남편이 이렇게 깜짝 예쁜 꽃도 사줬어요. 색깔은 안 보여. 지금 까만색. 아몬드를 먹긴 했어.
괜찮지. 근데 이거 뷔페지? 응. 오케이. 오늘 1일씩 첫날인데 한번 거하기 시작해보자고. 첫 번째 접시를 가져왔어요. 앞으로 잘 지내보자. 여기에 비해서는 많이 안 써. 응, 진짜 많이 줄었어. 맞아. 성도. 근데 내가 느낀 게 있어. 우리 진짜 나는 되게 그렇다고 생각한 게 우리 싸움이 진짜 오래 안 가. 근데 그 오래 가는 게 난 안 좋은 것 같아. 맞아. 30분 컷이잖아. 우리가 늘 이렇게만 하면 돼. 좀 덜 싸우면서 빨리 풀면 돼. 우리가 막 앞으로 고쳐놔야 돼, 나가야 될 부분이 크지 않다고 생각해.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응, 진짜로. 다만 돈을 좀 모을 것 같아. 예, 그지. 거기 봐. 아, 이거는 연락하나 보네. 아, 되게 달달하다. 맛있네? 정말 연기하려는 거 같아. 남녀. 그치. 나이스 하신데 네가 좋아하는 타입은 아닌 것 같은데? 맞아. 앉으시네. 아, 아우 좋다. 어 뭐야 이거 아니야. 여러분 이거 제가 소근소근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는데 이거 진짜 좋아요. 제가 방금 실수로 다른 걸로 그려봤잖아요. 근데 딱 시작부터 너무 달라. 이 색이 되게 자연스럽고 이 팁 자체가 너무 자연스럽게 잘 그려져요. 내 라인에 맞게. 저는 확실히 진한 립이 안 어울리는 게 이거 살짝 발라놓은 거잖아요? 너무 노안 같아.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엄청 자연스러워졌죠? 오늘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가디건에다가 산뜻하게 이렇게 슬랙스를 입어줬는데 톤을 맞춰가지고 위에는 약간 크림색, 밑에는 베이지색 이렇게 입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톤온톤 컬러. 콘셉트가 막바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채도가 높거나 좀 밝은 컬러의 옷에 손이 많이 가는데 오늘도 그래서 이렇게 바닐라 크림 컬러의 니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이맘때쯤 또 제일 많이 손이 가는 아이템이 가디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좀 가디건 코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입은 니트는 바닐라 니트에 이 칼라 가디건을 입어줬습니다. 바닐라 니트 제가 진짜 영상에서 주구장창 좋은 브랜드, 좋은 제품, 뭐 예쁜 제품 그 각종 카테고리에 다 넣어서 소개해드린 브랜드인데 저의 그 찐 사랑을 봐주시고 바닐라 니트에서 이렇게 광고를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근데 저는 진짜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브랜드거든요. 오늘 한번 원없이 여러분들한테 어필을 해보자면 바닐라 니트가 왜 좋냐 하면 입이 마르고 닳도록 설명할 수 있는데 일단 니트 브랜드잖아요. 여름까지도 사계절 내내 니트 제품만 판매하는 브랜드인데 일단 그 니트 브랜드답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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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바닐라 니트의 제품을 10개 넓게 입어본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떤 니트를 입더라도 까슬거림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촉감이 너무 좋아서 입을 때마다 기분 좋아지고 자꾸 부들부들해서 이렇게 문대고 싶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정말 가격 보시면 여러분 놀래요. 정말 너무 저렴한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이 가격에 이런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바닐라 니트는 가격 대비 퀄리티가 너무너무 좋은 가성비 브랜드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너무 애정하는데 오늘 입은 니트도 너무 부드럽고 찰랑찰랑거리고 더운 소재가 아니라 봄부터 여름까지 걸쳐서 입을 수가 있게 되게 소재가 진짜 부드럽고 찰랑거려요. 너무너무 좋고 딱 입었을 때 저렴해 보이는 소재가 아니라 고급져 보이는 소재이기 때문에 입고 출근하면 그 니트 어디 거냐 예쁘다라고 분명히 한 소리는 들을 만한 그런 니트인 것 같아요. 이거는 골찌 니트예요. 골찌 니트가 엄청 날씬해 보이고 바스트도 어느 정도 있어 보여가지고 되게 몸매를 예쁘게 만들어주는 소재인데 이게 또 너무 붙으면 가슴이나 몸매 라인이 부각돼서 이렇게 막 튀어나오는 살들도 보이고 안 예쁘거든요. 근데 이거는 딱 몸에 착 가볍게 얹은 실크 같은 느낌을 주면서 몸에 너무 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몸매 라인은 적당히 차분하게 가라앉아서 슬림해 보이면서 몸에 딱 붙지 않아가지고 막 미운 살들이 드러나 보이지 않아서 갑갑하지도 않고 적당한 핏과 골지 짜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날씬해 보이고 오늘도 되게 상체가 말라 보이지 않나요? 제가 지금 상체 볼 살컵이 돼가지고 팔뚝살이 좀 장난이 아닌데 오늘만큼은 조금 날씬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날씬해 보이는 또 두 번째 이유는 이 V넥 목선이 되게 예쁘게 나와있는 적당한 파임이 있어가지고 쇄골 라인을 보여줬을 때도 되게 날씬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카라하고 V넥이 같이 결합된 형태로 되게 날씬해 보이면서 얼굴도 작아 보이는 그런 형태의 가디건이에요. 이렇게 슬랙스랑 같이 매치했을 때 되게 비율이 좋아 보이고 기대감도 너무 짧은 게 아니라 이렇게 단추 하나만 풀어주면은 이렇게 예쁘게 딱 슬랙스가 다 보여지는 그런 길이감이어가지고 슬랙스랑 매치했을 때 비율이 되게 좋아 보이고 컬러도 되게 노란기가 돌거나 너무 하얘서 붕 뜨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적당히 되게 차분한 아이보리 컬러여가지고 진짜 딱 예쁘게 얼굴을 밝혀주는 차분한 아이보리 톤이에요. 거의 사계절 내내 바닐라 니트의 옷들을 접한 것 같은데 이번 봄 신상도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소개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코디하시면 봄에 되게 어렵지 않게 예쁜 출근 룩을 완성시킬 수가 있어요. 코디도 참고해주시고 바닐라 니트도 한번 경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번 영상에 또 구독자님들 혜택이 있거든요. 제가 그거 혜택 만들어달라 이거 좀 경험시켜주고 싶다 그렇게 어필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이벤트가 있으니까 오늘이랑 내일 있는 바닐라 니트 보시고 바닐라 니트의 매력을 한번 알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오늘 이렇게 출근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다가 아직은 추우니까 여기 위에다가 자켓을 입고 출근할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울 자켓 입고 가방 플랫몬 입고 출근합니다. 까먹기 전에 먹고 가야 돼. 이걸 먹으면 확실히 입맛이 조금 덜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맥스만큼은 꼭 챙겨 먹고 있어요. 아저씨. 와, 너무 좋다. 오늘도 소중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름 땄습니다. 좀 따뜻한 인간이었으니까 오늘은 좀 핑크.
화장대 정리 어떻게 하냐고 문의 주신 분도 계셨거든요. 근데 지금 제 화장대가 엄청 난장판이에요. 근데 안 그래도 제가 정리를 하면 또 잘하는데 지금 약간 엉망인 상태니까 이 상태에서 비포 애프터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제가 또 이거는 조금 자신있게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용품들, 화장품 정리할 때 용품 그런 게 좀 고민이잖아요. 한번 영상을 만들어볼게요. 오늘은 이거를 발라주겠어. 이거 러퍼. 이게 뗄 때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바르게 돼. 얼굴 왜 이렇게 멋지? 심하게 부은 것 같아요? 똥똥이? 입고야겠다, 우리. 어제 반지를 안 껴서 오늘은 꼭 반지를 껴줘야겠어. 너무너무 허전하더라고, 반지를 느끼면. 데일리룩은 여기서 보여드리려고요. 이 거울이 이동식이어가지고 제가 끌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 방이 유일하게 해가 잘 들어서 여기서 찍는 게 제일 잘 나와. 오늘은 이렇게 스퀘어넥에 까베기 가디건을 입었어요. 요런 스퀘어넥 가디건 진짜 유니크하지 않아요? 되게 잘 못 보던 디자인인데 오늘 이렇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이런 트렌디한 포인트랑 이렇게 클래식한 꽈배기 포인트랑 같이 있는 게 오묘한 매력이더라고요. 클래식과 뭔가 트렌디가 결합된 유니크한 느낌? 색깔도 진짜 딸기우유 컬러여가지고 너무너무 쿨톤에 딱 맞는 그런 컬러입니다. 얼굴을 진짜 조명을 탁 켠 것처럼 너무너무 잘 밝혀주는 컬러예요. 저희 몸 중에서 제일 날씬한 부위인 이런 쇄골 라인이 잘 보여야 되게 날씬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스퀘어넥 라인을 입으면 항상 너무너무 날씬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쪽을 좀 드러내줘야지 좀 날씬해 보이고 이런 여성스러운 미? 이런 게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페미닌한 무드를 잘 살리고 싶은 가디건을 찾는다 하면은 이 가디건이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이 소재도 너무 부드럽고 진짜 편해요. 그래서 몸에 딱 진짜 부드럽게 감싸는 느낌? 그런 느낌인데 막 흐트러지거나 너무 축 늘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탄탄함은 또 있어서 너무 밉게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되게 좀 잡아주는 느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이런 핑색으로서 이런 핑크 컬러를 또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가격에 이런 퀄리티 너무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이 룩의 전반적인 퀄리티가 좀 높아 보이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소매도 되게 길어가지고 제가 소매 긴 거 아니면 좀 입기 어려워하거든요. 이거는 너무너무 속 편해요. 진짜 소매가 너무 길어서 비율이 좋아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단품에 흰색 팬츠 이렇게 입고 벨트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입었는데 이거는 단품으로 이렇게 입어도 예쁘지만 안에 셔츠나 블라우스 같은 거 레이어링해줘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 넥 라인 자체가 좀 넓게 파여있고 포인트다 보니까 그렇게 입는 꿀팁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저는 이렇게 입고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왠지 코트를 입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코트를 입어줬습니다. 여기 루이브로 가방 들고 갈게요. 애들아 고마워. 축하해. 어머, 너무 센스. 귀엽죠? 금송이고? 당연하죠. 대박. 금송이라서. 귀엽죠? 전 지금 집에 왔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집에 있는 갈비탕을 좀 먹어야겠어. 밥이 없어가지고 밥을 먼저 해야 돼요.
하면서 저 뭐지? 연애 남매를 들어오는 거야. 맛있는 냄새 나네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왠지 한 분은 씨한테 주현 씨랑 붙어서 고기는 아예 안 붙어. 나 이거 무섭다. 주현 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더 오늘의 퇴근룩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셔츠랑 그냥 블랙 팬츠를 입었어요. 여기다가 벨트를 해줬는데 아 너무 피곤한데 오늘은 영상을 밤에 한번 찍어야 돼가지고 그거를 좀 준비를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따뜻한 거 울 자켓 입고 가방 포인트 레드 포인트 가방 들어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무드죠. 아니 어떡해 아니 제가 벌레 레이더망인가요? 진짜 벌레를 기가 막히게 발견하는데 지금 흰색 진짜 실 같아가지고 먼지라고 착각할 수 있는 그런 거미가 벽을 이렇게 가고 있었어. 이 집에 와서 처음 본 벌레예요. 그래도 거미는 이런 저기니까 익숙이니까. 아무튼 제가 지금 뭘 하려고 했냐면요. 이 그립톡을 뗄 때 항상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냥 그립톡을 붙인 채로 케이스를 바꿔버렸어요 그동안. 근데 이 아피에무아 그립톡을 제가 오랜만에 떨어졌던 거를 달았는데 그 손잡이? 그 고리 있잖아요. 그게 떨어진 거예요. 손가락을 끼는 고리가. 그래서 이거 카드 케이스까지 같이 있어서 되게 좋아하는 거라서 이걸 써야 되는데 이거를 뗄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드라이기로 이렇게 열을 가해서 살짝 여기를 그 끈적이 있잖아요. 그거를 살짝 녹여주면은 잘 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보려고요. 대박. 이거를 다시 또 떼야 돼. 그래서 여기 붙였던 거를 떼서 이 골드랑 안 어울리긴 하지만 저 손가락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붙이려고. 됐다. 저 이 각도를 잡아줘야 돼요. 이거를 붙일 때 신중해야 돼. 이 앞뒤가 맞는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카메라를 세워서 찍으니까 이 각도가 맞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제가 그립톡을 잘 때 보통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그게 카메라 세우기 편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아! 오늘도 쓰면 어렵네. 제가 이거 새로 샀거든요? 누즈의 리퀴드 지크 요새 사가지고 오늘 약간 옷에 예쁠 것 같아서 해보려고 했는데 까먹었어. 나중에 한번 써볼게요. 써보고 제가 이걸 왜 샀냐면 제가 요즘에 치크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요즘에는 화장의 완성이 그냥 치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치크 영상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가 화장을 뭐 뷰티 크리에이터 분들보다는 당연히 너무 못하지만
그냥 뭐 일반인이 저의 수준대로 우리 모두 다 뷰티 크리에이터가 아닌데 관심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제가 써보고 좋은 것도 있으면 추천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영상도 준비하고 있답니다. 요즘에 빠진 거 뉴로즈. 뉴로즈가 너무 예뻐요. 이거 너무 화내서 안 보이죠? 뉴로즈가 너무 예뻐. 그냥 이렇게 발라주면은 자연스럽고 예쁜 제가 추구하는 핑크 무드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네. 는 이거 해줬습니다. 화이트 팬츠를 입어줬는데 이건 일자 핏이에요. 제가 진짜 많이 입는 오버클래식 팬츠고 여기 심심하지 않게 벨트를 해줬는데 요즘에 많이 하는 그런 크랙이 들어간 벨트보다 이렇게 실버 버클에 이렇게 허벅이 밑에 해주면 더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귀여운 가방 들거든요. 이렇게 흰색 가방에 신은에 요 빼고용 가방을 달아줬어요. 너무 귀엽죠? 어? 나왔어, 나왔어. 응! 그럼 까만색 선을 잡을 것 같아. 그쵸? 뭐 활용도는 네. 근데 까만 게 제일 잘 활용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게 재고가 있는 거 아니야? 큰절이에요. 이거 걸어놨다고 땀났어. 아, 진짜 이렇게 머리카락 안에다 놓고 써야 되는 거 같아. 어, 너무 이상해. 왜 그래야 돼요? 머리 안에다 놓고 써야 돼요. 저는 이게 예쁘거든요, 사실? 아, 저는 이 색이 예쁘거든요? 근데 왜요? 활용도는 까만색이 무조건 있을 것 같아요. 까만색 안경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있어도 없어.